저당 제도랑 비교해서 담보신탁 제도가 갖는 특징이 뭐냐는 거죠. 이거 여기는 저당이고 여기는 담보신탁 요건데 큰 차이가 바로 저당 제도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거고 담보신탁 제도는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거예요. 근저당권이 뭐예요? 경매 같은 거 팔았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부터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아 이건 이제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1억짜리 사업체를 팔았어요. 그러면 1억짜리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순위가 매겨지거든요. 뭐 1순위, 2순위 이렇게 매겨지는데 경매 팔았더니 8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1순위가 5천만 원, 2순위가 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1순위 사람이 그 경매 나온 거에서 5천만 원 가져가고 남은 3천만 원에서 2순위가 1천만 원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근저당권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사고 그러면은 그 주택담보로 대출을 해주죠. 근데 그때 1순위 근저당권을 은행이 설정하게 되죠.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저당제도를 금방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담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하는 건 똑같아요. 은행이 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벌써 그 주택담보대출 이름이 나오죠. 주담대라고 부르죠. 그거를. 그래서 담보대출을 해주는 그 담보의 설정 방식 그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을 딱 설정을 해요. 1순위 은행 이렇게. 그래서 혹시라도 이 집이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를 팔게 되면 그 판 금액에서 은행이 제일 먼저 돈을 가져가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당제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보는 저당제도에서는 근저당권이 이제 담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담보신탁제도에서는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요게 담보가 돼요. 근저당권 얘는 근저당권 설정하고 얘는 소유권을 이전하게 돼요. 이게 자기 거 챙기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지금 담보라는 것이. 그래서 근저당을 설정해가지고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오고 신탁회사에 아예 소유의 권리 자체를 넘겨버립니다. 요게 신탁회사 신탁이 무슨 뜻이에요? 믿을 신자에 맡길 탁. 믿고 맡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탁제도는 신탁회사의 소유권이 아닌 통째로 넘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그게 요 담보신탁제도와 저당제도의 어떤 차이점이 되겠어요. 그리고 표 같은 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 느낌적으로 또 그 차이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